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내초등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명자는 이제 약용을 목적으로 밭에 재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결명자를 밭에 재배를 했다가 수확을 하면서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씨앗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적으로 나서 자라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크게 자라지도 못하고 꽃도 못 피우고 씨앗도 못 맺고 있습니다만은 씨앗을 이제 결명자라고 해서 약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맛은 달고 쓰고 짜고, 성질은 약간 차가운 약초입니다. 이제 간에 열을 내려서 눈이 충혈되고 붓고, 아프면 눈물이 흐르는 증상을 치료하고, 야맹증에도 사용하고, 열이 대장에 쌓여 생기는 변비에도 효과가 있는 약초입니다. 또한 혈압을 내리고 동맥경화 예방에도 사용하고 약리 효과는 이제 혈압 강하, 또 이뇨, 대변을 잘 통하게 하는 작용, 자궁 수축 작용, 피부의 진균 억제, 콜레스테롤 강화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평소에 눈이 자주 충혈되고 눈동자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면서 눈자 위를 위에서 잡아당기는 듯하고 눈물이 마를 때 복용하면 매우 효과가 높습니다. 야맹증, 녹내장 등 안과 질환에 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간 기능 저하로 물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거나 눈에 충혈이 생기는 사람이 결명자를 차로 오랫동안 달이 마시면은 간의 효소와 지질에 변화가 생겨 증상이 호전이 되고 눈이 밝아지는 효능이 있다고 본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약초입니다. 체내의 수분을 대변으로 배설시키는 작용도 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덜어 쇠약한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결명자 차를 진하게 달여 마시면은 숙취를 예방할 수 있는 효능도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소변색이 붉고 소변 볼때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도 좋아서 결명자를 꾸준히 달여서 복용을 하면은 소변 배설이 잘 되고 장운동도 활발해져서 변비도 해결이 되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이제 결명자 20에서 30g을 물 700ml에 달여서 500ml가량이 남을 때까지 달여가지고 하루에 두세 차례 나눠서 꾸준히 마셔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꿀을 타서 마시면 더욱 좋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변이 무르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많이 먹으면 설사를 더 심하게 하게 됨으로써 적당하게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결명자는 예전부터 장을 윤활하게 하여 이뇨작용이 있으며 변을 묽게 하여 대변이 잘 나오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변비에도 효과가 좋고 특히 열로 인한 변비나 장이 건조하여 생긴 변비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꼭 달여서 마시지 않아도 가루를 만들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명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